네, 안녕하십니까. 꼬이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정말 여름 이적 시장, 정말 대박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축구로 눈을 돌리면 메시와 호날두가 동시에 유니폼을 갈아입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이적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오늘 이제 촬영의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이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의 미래,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10살 때부터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유스 생활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발렌시아 소속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제 챕터 2, 두 번째 스텝을 밟을 때가 온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리고 해외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강인 선수의 새로운 행선지는 이제 발렌시아에서 조금 떨어진 옆에 섬에 있는 마요르카라는 팀입니다. 마요르카가 예전에 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잠깐 몸을 담았던 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일본 축구의 또 기대주로 꼽히는 쿠보 선수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마요르카는 이제 섬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좀 유럽 본토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마요르카로 여름 휴가를 많이 오는 그런 관광 도시이자 섬입니다. 뭐 한국어로 치면은 제주도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등 그런 팀인데 이강인 선수가 전날 마요르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상 메디컬 테스트하고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제 유니폼 들고 사진만 찍으면 이적이 끝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 이제 이적 비하인드를 좀 취재를 했는데 이제 스페인에 이제 있는 뭐 이강인 선수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와 좀 연락이 닿아가지고 좀 상황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왜 마요르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팀이 관심을 보였고 이런 소식들을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를 정말 예전부터 좀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19년도 이때부터 좀 나가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번번이 이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렌시아 구단에서 막았습니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고 또 아시아 마케팅에 활용을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좀 붙잡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번번이 이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강인 선수 계약이 2022년 이제 여름에 만료가 되는데 이제 1년 남았죠. 뭐 예전 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제 발효됐다면 1년 남은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지금 FA로 풀어줬단 말이죠. 이 FA로 왜 풀어줬냐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논 EU 이제 선수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3명 등록 가능한데 이강인 선수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노니우 쿼터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발렌시아가 새로운 선수를 한명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럼 총 4명이 되고 한 명은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선수는 계약을 풀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라리가만의 로컬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그렇게 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이렇게 풀어줄 거면 진작에 풀어주지. 진작에 돈이라도 받고 풀어주지. 발렌시아가 정말 구단 운영을 좀 아마추어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는 시간이, 뭐 본인도 지금 빨리, 어린 나이에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뛰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발렌시아가 제대로 기회도 주지 않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10살 때부터, 유스 때부터 키웠는데, 이적료 한푼못 받고 다른 팀으로 공짜로 넘겨준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구단 수뇌부들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시장에 나왔다, 이제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이강인 선수가 잘하면 이적료도 없이 FA로 공짜로 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팀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강인 선수는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도 수상을 했고, 적어도 이 선수는 정말 포텐셜이 있고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라고 유럽 팀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울버햄튼도 있었다고 해요. 울버햄튼이 실제로 이강인 선수 측과 이제 영입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 말로는
울버햄튼 조건도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국에 갈 때가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인트호벤과 페예노르트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외신 보도로도 나왔는데 아인트호벤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제 이런 네덜란드 팀에서도 연락이 왔고 실제로 네덜란드 팀에서 한 단계 성장을 해서 다음 스텝 뭐 독일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많고 실제로 이전에 박지성, 이영표 같은 선수들도 네덜란드 리그를 이제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리그로 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브라가라는 팀도 브라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전용기를 띄울 테니까 일단 선수랑 가족이 우리 팀에 와서 클럽하우스도 한번 둘러보고 한번 봐라 우리 팀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리그 뭐 AS 모나코 그리고 뭐 카타르 리그에서도 또 제의가 왔다고 해요. 튼 이렇게 제안이 많았는데 이강인 선수의 선택은 마요르카였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와 함께 라리가에서는 그라나다라는 팀이 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라나다는 이제 단장이 직접 이강인 선수 포지션에 우리 선수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팀들의 오퍼를 거절하고 왜 마요르카로 갔느냐를 생각해보면 마요르카에서는 적어도 이강인 선수가 많이 뛸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스페인 부대이기 때문에 라리가의 플레이 스타일에 익숙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팀을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많이 뛸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였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마요르카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긍정적인 조건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솔직히 이제 금전적인 조건만 생각했으면 발렌시아에 남아서 1년 동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존버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많이 뛰면서 많이 성장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자신이 많이 뛸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요르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요르카가 쓰는 포메이션이 4-2-3-1 아니면 4-3-3이다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뛸때 4-4-2 포메이션에 상당히 좀 고생을 했어요. 4-4-2에서 측면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서 이제 좀 찔러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마요르카는 4-2-3-1에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에 서고 쿠보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과 쿠보가 한일 합작 플레이를 이제 펼치는 모습이 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가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마요르카가 원래는 이렇게 1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팀이 아니었어요. 원래 3부 리그에 있던 팀인데 마요르카가 3부 리그에 있을 때 같이 리그에서 경쟁을 펼쳤던 팀이 발렌시아 B팀, 발렌시아 2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B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펼쳤는데 마요르카는 그때부터 이강인 선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너를 어떻게 이 포지션에 잘 쓰겠다라는 그런 식의 로드맵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이런 조건이라면 내가 마요르카에서 나의 미래를 맡기고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마요르카와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두 선수가 물론 포지션은 이제 2선 공격수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지만 두 선수가 공존하는 형태로 아마 갈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서고 쿠보를 측면에 놓고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찔러주면 쿠보가 마무리하는 형태가 이제 마요르카의 주된 공격 루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적 시장 막바지 뭐 울버햄튼뿐만 아니라 뭐 뉴캐슬 뭐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오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라리가에서 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기량, 특히 발렌시아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대로 기회도 못 받고 뛰지 못했는데, 이런 서름, 이런 거를 좀 한풀이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저희도 다음번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